잘 어울리네요. 짠. 축하해요, 풍도 씨. 아니,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?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. 큰 결단 내려줘서 고맙단 뜻이에요, 주보그룹 직원으로서. 근데 어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. 어제도 아무 내색 없었잖아요. 그렇게 됐어요. 머리가 좀 복잡해서. 내가 옆에서 풍도 씨 눈과 귀가 되어서 도울게요. 특히 풍도 씨가 생맹이라는 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통 방어할 테니까 걱정 마요. 분명히 패션에서 CEO가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들 할 테니까. 야! 미국에 계신다는 니네 부모님 연락처 좀 알려줄래? 갑자기 그건 왜? 건방지게 내 질문에 토를 달아? 알려달라면 알려줄 것이지! 저희 부모님 연락처 원래 아무한테나 오픈 안 하세요. 내가 아무나야? 너 지금 현재 이 집안에서 내가 서열 1위인 거 알아 몰라? 어, 참 이상하네. 내가 미국 사업체 쪽에도 인맥이 좀 있는데 말이야. 파도 니네 부모님에 대한 건 나오는 게 없어서.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제 뒷조사라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네요. 그만해요, 재란 씨. 여진아 씨, 서재에서 좀 봅시다. 무슨 일이에요? 걔 좀 이상해. 내 생각인데 풍도는 회장 자리에 관심도 없는데 제가 시켜서 하는 것 같단 말이야.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빠져 있어요. 나가서 기뇨하고 바람 좀 쐬고 오던지. 풍도 결심 몰랐던 일인가? 부사장님도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. 말씀드렸잖아요. 그 사람 저한테 속내 잘 안 비친다고. 그렇게 들떠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풍도는 기억을 되찾아가고 여진아 씨 약점들은 내 손에 있고.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?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. 잘 못 알아먹겠으니까. 마풍도를 가지고 싶다면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려. 명예 대신 행복을 택하라는 거야. 왜 둘 다 가지면 안 되는 건데요? 뭐? 아니에요. 부사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고민해보죠. 서필두 씨, 마풍도가 기억을 찾는다고 해도 난 당신 팔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니까.